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372쪽 전치사 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an, 영국에서는 on 이라고 말합니다. 자, 천자를 따라서 위변향의 사악원 하수도 그랬는데 이거 하사원 하수도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사하사니까 하사원 하수도 이 하자로 시작되어야 말이 좀 잘 굴러가니까 위변향의 하사원 하수도 위의 변에 뭐 향하여 의지하여 이게 사용중 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중 하는 중 관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먼저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단어 한번 열심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Picture, wall, football 미식축구죠. Field 운동장, fall 떨어지다, roof 지붕, visit 방문하다, farm, 농장. 여러분 계속 그냥 영어, 국어, 영어, 국어, farm, 농장, farm, 농장 이렇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절대 쓰지 말고 quietly, 조용히, quietly, 조용히. shore, 해변, department store, 백화점, department store, 백화점. avenue, 남북으로 놓여있는 큰 도로. avenue, 이것은 street, 동서로 나눠진 것을 street라고 합니다. 해피디안, 뭔말 세게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해피디안, 동정하다. The poor,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poor, poor 하지 않습니다. poor 하지 않고 poor라고 발음합니다. poor.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or, poor, 한국에서 poor, poor 하니까 뭘 퍼 푸기는 poor, all로 말하면 all. 자, 들어보세요. 미국식 들어보겠습니다. poor, poor 이렇게 poor, poor 우리는 poor, poor 뭘 poor? 영어식 듣겠습니다. poor, poor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 오로 발음하고 poor, poor, poor 그런데 poor 갖다가 우리나라에 poor, poor 뭘 poor? 푸기는 뭘 poor? don't poor? 아니야, 안 poor. poor 그래야 됩니다. poor,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bright smile 밝은 미소. 밝은 미로가 아니라 밝은 미로가 아니라 밝은 미소입니다. 사랑의 미로가 아니에요.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밝은 미소라. 미소 이렇게 한 번씩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smile 미소죠. turn once back on 등을 돌리다. turn once back on 등을 돌리다. angrily 화가 나서 rely on 의존하다. act on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 based on facts 사실에 기초한. Based on fact, 사실의 기초. Condition, 조건. Empty stomach. Stomach. Stomach를 일본 미국인들은 stomach이라고도 발음하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해봅시다.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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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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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ach 영국식 stomach stomach 영국이 stomach 그러군요. 영국에서 stomach stomach 영국의 stomach 미국의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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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stomach stomach 쪽에 가깝죠. stomach 이렇게 stomach처럼 가깝습니다. empty stomach 하면 텅 빈 위가 빈속으로 할 때 빈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변향의 사관 하수도, 하수관 아니야 뭐야 이거 하사관, 하사관 하수도 그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이 슬슬 하사관 하수도 이거 좀 해봐. 잘 들어가니까 위에 이거 위에는 접촉 상태입니다. 책상 위에 인형이 둘이 앉아있네. There are two dolls sitting on the table. 그러면 이 on이 되겠습니다. 표면 위죠. The book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다. The picture is on the wall.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 걸려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 The clock is on the wall. 그렇게 됩니다. We play football on the field.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운동장 위에서 했다. 그것입니다. I could hear the rain falling on the roof. 나는 빗소리가 비가 지붕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위에, 그 다음에 변에
위변 향의 향하여 의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변에 가까이에 우리 그 옛날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말 있죠. 영어로 하자면 Let's river, let's live on the river. Mommy sister, let's live on the river. 그런 말이 됐습니다. 강변에 살자. 그래, New York is on the Hudson River. 뉴욕은 허슨 강변에 있다. 그래야지 허슨 강 위에 있다 하면 안 되죠. 도시가 강 위에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강변에 있다 그렇게 됩니다. Have you ever visited a farm on the road? 너는 그 길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 농장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변에 있는 I wanna live quietly in a house on the shore. 나는 해변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뭐 찌꺼기 얘기 하나 보여요? 이 재밌게 수영하려고 하는데 뭐 찌꺼기 하나 보여? 여기 뭐 찌꺼기 보이는 이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변향의 그 다음에 I wanna live. 아 이거 The department store is on the First Avenue. 백화점은 제1번가에 있다는 말이야. 제1번가 그럼 제1번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제1번가 바로 변에 있다. 1번가에 있다 이 말은 1번가 변에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위변향의로 했으나 향의 향하여가 있어요. 향하여 그리고 의지하여도 있고 She gave a smile. She gave a bright smile on me. She gave a bright smile on me. 그녀는 나에게 밝은 미소를 지었다. 밝은 미소라니 미로라 말해. We should have pity on the poor.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동정해야 된다. 동작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She turned back on me angrily. 그녀는 화가 나서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거야. 이게 바로 향하여가 되겠습니다. TV is sometimes a bad net effect on children. TV는 가끔 아이들에게 bad effect, 나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끼치는 영향, 끼치는 그 방향을 얘기하면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위변향의로가 있으나 의지하여 의거여 on the basis of rely on 의지하다 I cannot rely on him 나는 그에게 의지할 수 없다 그를 믿을 수가 없다 I acted on her advice 나는 그녀의 충고에 의거하여 행동했다 즉 충고에 따라 행동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Most Koreans live on rice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쌀 먹고 산다 쌀에 의지하여 산다. This is a story based on fact.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 네, 사실에 의거하여 기초하고 있는 이야기다. I cannot do it on such conditions. 나는 그런 조건에 의지해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 You cannot work on an empty stomach. 너는 맨입으로, 빈속으로, 우리는 해도 돼. 우리는 빈속으로, 맨입으로 일할 수는 없다. 여기서 유를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이게 유가 그 정해진 노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 우리는 빈속으로는 일할 수가 없다. 빈속에 의지하여서는 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위변향의 하사와 하수송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를 같이 볼 거 그랬어요. 단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쇠퇴, 기울기. 웨인. 다리 이제 그 기울 때도 웨인을 씁니다. Joint research, 공동 연구가 되겠습니다. Soap opera, soap opera가 비누 오페라가 아니야. 소프는 비누는 비누지만 soap opera가 연속극입니다. 원래 연속극이 비누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소프아프라고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워커 노동자, 간만에 회사 on a strike 파업 중 strike가 파업입니다. history 역사 authority 그렇게 발음합니다. 권위자 authority 하면 권위라는 뜻도 있고 권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pathology 병리학
pathology 이렇게 발음해요. pathology. lecture 강의 강연. international relationship. international 빨리 하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그렇게 발음해요. 영국에서는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rrand 신부름 또는 볼일. errand.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go on an errand 하면은 신부름 가다. 볼일 보러 가다. urgent 긴급한. go on a business trip 출장 가다. 난 다음 주에 출장 간다. I'm going on a business trip next week. go on a business trip 이 사업상 여행 가다가 출장 가다. cup 배다. wipe 닦다. 이거 F면 뒤에 V인 아래가 되지만 P가 되면 닦다. towel 수건. cheek 볼. 뺨. pat 바둑이다. 툭툭 치다. shoulder 어깨. shoulder. 그래서 어깨에 거는 여성들 가방을 shoulder bag 그렇게 말합니다. stick 막대기. wear 착용하다. gold ring 금반지. 자, 위 변형의 하사관 하수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관 하사 이게 서로 바꾸면 돼. 그냥 하사관 하면 되니까 하는 중 사용적을 그대로 바꾸면 하는 중 사용적 원만 상태다. The moon is on the wane. 달이 기울은 중이다. 초승달로 기울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 됐습니다. They are on a joint research. 그들은 공동 연구 중이다. 그런 말이. 하는 중. Everything in this store is on sale. 이 가게의 모든 것은 세일 중이다. 이게 바로 중입니다. My favorite soap opera is on TV now. 내가 좋아하는 soap opera. soap opera가 연속극이야. 지금 TV에 상영 중이다. TV에 방송 중이다.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The workers of the company are on a strike.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파업 중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위변향의 하사관 하수동. 하사관 관아야가 있습니다. 관아야. 이 관아야가 about가 있는데 about는 일반적인 화제를 말하고 화제의 관아야 할 때는 about을 쓰지만 전문적인 내용의 관아야 쓸 때는 on을 씁니다. That is a book on history. 그것은 역사에 관한 책이다. 전문적인 것이죠. 역사는 다 아무나 아는 건 아니니까. He is an authority on pathology. 그는 병리학에 관한 권위자이다. 역시 관한. He gave us a lecture on Shakespeare. 그는 Shakespeare에 관한 강연을 우리에게 하였다. 역시 관한. 전문적인 내용에 관한 때 안을 씁니다. This is a book on international relations. 이것은 국제 관계에 관한 책이다. 사학관, 그 다음에 하사관, 하수동. 하수동이라고 하수동. 하루가 있어요, 하루. 뭐뭐 하루. For the purpose, 뭐뭐 하루. I'm going to my uncle's on errand, 신부름 하루 말이야. On errand, 신부름 하루, 볼일 보러. 삼촌댁에 가는 중이야. We are going on a picnic next Monday.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소풍 하러 갈 거야. 그 말은 소풍 갈 거야. 피크닉 하러 갈 거야. 그 말이니까. 소풍 갈 거야. 우리 말로. I have to go to New York on urgent business. 나는 긴급한 용무로 뉴욕에 가야 해. 긴급한 사업을 하러.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London tomorrow. Business trip이 아까 말한 출장. 그래서 내일 런던으로 출장을 목적으로 갈 거다. 즉 출장 갈 거다. I'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London tomorrow.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치 이제 그 쓰이는 용도 똑같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토익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TOEFL, IELTS, 뭐 TOEIC, RIDING 이런 RIDING에서 이제 중요하죠. RIDING에서 전치사 모르면 정확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학교 시험이든
전치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전치사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전치사 굉장히 정확히 알아버려